제 앞머리 지금 기장 자르는 거예요. 저 그리고 브릿지 넣었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기장 얼마나 짤게요, 머리? 그냥 눈두덩이까지 많이 안 짤. 근데 저 언니 궁금한 게 첫피뱅은 눈썹 위까지 올라가는 게 짧은 게 첫피뱅이죠? 이마 거의 여기 눈썹 위에까지 이마만 보이는 정도. 브이로그 했을 영상 뭐? 찍다가 혹시? 실패했다고요. 왜 실패하셨어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엉아거든요. 엉아를 애타게 이렇게 부르는 제 손만 이 손만 찍혀가지고 엉아 내 손에 공이 있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깝진 거예요. 근데 대체로 강아지들은 별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좀 저를 좀 이렇게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되게 편하게 여기는? 앞머리는 진짜 기장 이만큼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쁘다. 두 번째랑 또 좀 되게 불편하네요. 앞머리가 있으면 여름에 땀 흘려서 떡지는 어떡해요?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왜 우리 하겠어? 깐색형, 겉색형 그게 뭐가 더 좋아요? 깐색형이요. 깐색형이요? 개인적으로요? 무조건. 이게 앞머리가 불편해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앞머리 있으신 분들 앞머리 있으신 분들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하시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막 계속 간지럽고 눈을 못 뜨겠고 막 계속 막 떡지는 거 엄청 빨리 티나고 성수동은 성수동이네. 성수동에 맛집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촬영 다니면 항상 밥을 잘 챙겨 먹고 좀 대충 때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같이 다니는 우리 모든 팀들이, 팀원들이 다 밥을 잘 먹고 다니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인정하신대요. 네, 그래서 촬영 가서 먹으면 좋아요. 아침에 먹어야 뭘 할 수 있어. 오늘 아침은 뭐 드셨어요? 밥이요. 한식? 네, 밥이요. 집밥. 사실 집밥이 최고지. 제가 복숭아를 방금 복숭아를 들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제가 복숭아를 이렇게 얼굴에 막 갖다 댔다가 턱 쪽에 복숭아 털이 박힌 것 같아가지고 이거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 선인장 아식 빼듯이 딱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해봐요.
깜빡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지? 이렇게도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더 할 거예요? 네. 간다. 재밌다, 그죠? 복숭아 이렇게 털 빼는 거 처음 봐요. 저도 처음 해봐요. 근데 복숭아 털 이렇게 빼는 거 맞아요? 저 어릴 때 사촌 동생이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희들끼리 놀다가 잘못해서 선인장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손바닥에 박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층층 감고 있다 이렇게 쫙 뜯어냈었어. 왁싱 하듯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아까 아주 조금만 복숭아가 바뀌었다고 조금만 복숭아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손에 털이 묻은 건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만지면 정도... 여기도 까실까실한 것 같고 여기도 까실한 것 같고 내 손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귀여워. 너 뭐 리프팅 하는 줄 알아? 매장님은 더 바뀌는 거 아닐까? 방금 복숭아 자라 뭐라고? 자기 집 털이 자라 잘하는데 아! 나 진짜 아픈데 효과 있다. 이제 하나도 없어. 날 바라보는 넌 변함없이 빛나 널 미치게 하던 그 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나랑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 그죠 그죠 그죠. 아 죄송해요. 아. 기껏 하는 메이크업 손을 이렇게 만지다니. 이거 보세요. 제 생애 첫 브릿지예요. 화려하죠? 일탈하는 날. 제가 이거 쳐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공주님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아. 타투도 할 거예요. 머리 브릿지도 넣고 앞머리도 자르고 타투도 하고 오늘 다 할 거예요. 타투 발로 신어. 그걸 춤추러 가야지. 어, 계속 춤추러. 춤추러. 나도 춤추러 갔네. 어떤 춤 추실 건지 조금만 보여주세요. 모르겠어요. 디스코 춤. 바로 도전. 보호지에서 타투 필름을 천천히 떼어내세요. 한번 우리 천천히 떼어볼까요? 그래. 얼마나 천천히 떼어? 언니 천천히 떼었더니 진짜 괜찮다. 오, 오케이. 천천히 떼어. 어, 근데 손에 붙었어요. 실패. 손 어떻게 할 거예요? 포즈요? 네. 여기다가. 은미야, 누가 줘봐. 잘 됐다. 진짜 스티커 티나죠? 누가 받은 스티커? 언니! 오, 진짜 잘 됐다. 맞아, 나도 성공이야, 지금. 훌륭하다. 재밌다. 언니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아, 네. 어디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까 이거 그림 그리자. 왜 안 그릴 수 있지? 잠깐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새싹 막 이런 거 그리자. 새싹 채소. 나 그려볼게, 줘봐. 아, 근데? 누가 봐도 립스틱. 볼펜 없다. 누가 봐도 정체를 알 수 없다. 보여주세요.
마음이 크니까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